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영원하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하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하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에 놀라운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종길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정기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종교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5월 31일 금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한없이 위대하시니 그것을 따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 부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프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심벌주의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호흡이 있는 자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박정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5월 마지막 날이면서 우리 시편의 대장정이 또 맞춰지는 그런 날입니다. 시편 1편이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가 그 말씀 가운데 쓰기를 원하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면 시편 150편은 말씀으로 시작됐던 성도의 삶의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하고 또 여호와로 찬양하라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 146편에서 또 150편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도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성도의 마지막 입술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고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천국에 가서도 계속 진행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준비이기도 하고 또 하늘에 그 천국을 미리 이 땅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시편 150편은 우리들에게 짧은 시지만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두고 그것을 따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찬양하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먼저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나오죠. 이 성소와 또 이 하늘 우리가 보통 궁창이라고 그러는데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서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하늘 궁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 모든 곳이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장소를 제한할 수도 없고 또 장소를 이렇게 가려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 안 하고 예배 찬양 안 하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탈무드를 이렇게 좀 해석한 무슨 그런 책 같은데 보면 재밌는 그런 뭐 예화라고 그래야 되나 재밌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어떤 그 사람이 그 이 이제 랍비한테 이렇게 이제 유대인이 아무튼 랍비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그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담배를 피고 술을 먹어도 되냐고 그렇게 했더니 랍비가 안 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시간에 이렇게 술을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경건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그럼 한번 다르게 질문해 보라고 그 마음은 분명히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럴 거라고 했더니 어떻게 질문하냐 그랬더니 다시 질문한 거는 제가 그 나이트 클럽에 가서 담배하고 술을 먹는 중에 하나님을 예배 드려도 되냐고 그랬더니 납비가 그 제약이 있는 그곳이지만 그곳에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게 먹고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뭐 그런 짧은 뭐 글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말만 좀 바꾼 건데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예배드린 여기서 뭐 술 먹고 담배 먹는다 그러나 담배 피는 것이요. 담배 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뭐 술을 먹는 가운데 또 담배를 피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는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장소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고 또 그 장소가 또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부분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뭐 그것은 어떤 그 또 이렇게 다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2절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나오죠. 그분의 놀라운 일들, 그분이 한없이 위대하시니 그것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고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우리의 이 제약된 부끄러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놀라운 일, 그 위대하신 분, 그분의 그 은혜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 풍성하심, 부유하심, 또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주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의 장소와 찬양의 내용이 제한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있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들이 이제 마음이 뭐 기쁘고 즐거우면은 막 노래하고 춤을 이렇게 추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내 상황과 형편은 이렇게 뭐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출 만큼 기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를, 그분이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회복이 되어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죠.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찬양의 이야기가 나오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나팔 부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프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심벌즈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심벌즈의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기 보면 많은 악기들이 나옵니다. 나팔 부는 소리, 하프, 수금, 탬버린, 현악기, 오르간, 큰 소리 나는 심벌즈, 높은 소리 나는 심벌즈, 악기들로 찬양하고 또 보면 춤을 추며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많은 악기들, 뭐 여기 나오는 악기들 많이 아니겠죠. 뭐 악기들을 대변하는, 여기 보면 뭐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또 관악기도 있는 것을 보는데, 너희들이 악기들을 가지고도 찬양하고 너희의 몸으로도 찬양하고 온 몸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라는 거죠. 제가 오늘의 교회에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들은 대부분 정통적인 보수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르간 소리 같은 거, 이렇게 오르간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저희 양지에도 이 오르간이 있어서 또 예배 때 저희가 큰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소리로 이렇게 찬양하면 이렇게 옷깃을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함, 경건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떠든다기보다는 뭐 얘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딱. 그런데 이제 온누리 교회 서빙고였죠. 이제 서빙고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일단은 드럼이 있는 거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리고 예배 때 박수들을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때 박수 안 치는데, 찬송가 부를 때 박수 잘 안 치는데, 뭐 부흥회 할 때나 뭐 이렇게 특별 집회를 할 때나 모를까, 예배 때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박수를 치고, 저가 더 힘들었던 건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속으로 저게 다 남들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손 드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굉장히 또 이렇게 한번 일어났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 앉으면 뭐 교동문 할 때 하고 앉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떨 땐 앉았다가 다시 또 일어나라고 그러고 뭐 또 앉으라고 그러고 뭐 성당도 아닌데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뭐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좀 힘들었어요. 이 왔는데 적응하기가 시끄럽고 또 드럼도 좀 시끄럽고 근데 이제 그 교육자들이 많지 않을 때니까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게 되는데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제가 이제 전도사지만 이제 아무튼 사회를 봤거든요. 사회를 보는데 이제 앞부분에 이제 그 경배와 찬양곡을 이렇게 쭉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인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저 뒤에서 저한테 이 손을 들어라. 사인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지금 나를 가만 놔두지 왜 자꾸 손을 들려고 그러냐 이렇게 외식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남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손을 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그냥 그 보이긴 하지만 못 본 척은 아니지만 좀 아니 이렇게 아니라고 하면서 아무튼 사회를 다 보고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불려가서 혼났죠. 근데 그 목사님의 요지는 전사님이 몸이 굳어서 딱딱하게 긴장해서 굳어서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찬양하는데 지장이 되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굳어가지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손을 올리기가 불편하고 이제 그런 얘기셨어요. 아무튼 제가 어려웠어요. 이 손 드는 것도 어렵고 또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너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박수치고 뭐 그러는 모습들이 또 어떤 경우는 좀 느낌이 이렇게 좀 외식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사람들한테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분이나 뭐 성가대나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93년도였는데 그때는 이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시작되어 지 회중 찬양 같이 부르다가 같이 찬양을 하다가 이제 성가대가 들어가는 그 브릿지 곡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찬양을 하다가 이제 그 곡을 부르면 이제 그 곡이 마칠 때는 이제 성가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가대가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러는 어떤 그 브릿지 곡 같은 곡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아주 짧은 곡인데 근데 제가 그 찬양 이제 뒤에서 이제 안내를 보면서 그 이제 브릿지 곡으로 불려지는 그 찬양이 들려지다가 문득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작곡한 곡인데 짧은 곡이에요. 그런데 그 가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제가 볼 때 이 왕이라는 말 잘 쓰지 않는데 뭐 이게 시편에나 있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얘기지 하나님 뭐 요즘 누가 하나님을 왕이라는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그리고 그 왕 앞에 내가 이렇게 나간다면 근데 나쁜 왕이 아니고 아주 우리를 백성을 괴롭히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사랑하고 인자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왕 앞에 내가 나간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진짜 그 왕 그 하나님을 내가 막 찬양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받으라고 제 손을 진짜 이렇게 들고 싶은 그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런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높이고 싶다 그분을 그 왕인 그분을 내가 진짜 백성으로서 너무 기쁜
너무 좋은 왕을 내가 모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이신 그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손을 좀 겨눠졌지만 이렇게 올리는 그 진짜 그분이 왕이 내 앞에 있어서 이렇게 올리고 싶은 마음으로 손을 들었는데 성령님이 임재하는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이렇게 서빙그 본당이 이렇게 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운 너무 좋으신 그 왕이신 분 선한 왕, 인자한 왕, 사랑의 왕 그분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같은 거 하면서 제가 야, 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말 또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건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큰 은혜였고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시편에 나온 것처럼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위대하신 그분 성소에서 하늘의 궁창에서 예배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간단한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우리 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여기 춤을 추고 탬버린을 치고 우리의 이 손을 높이 드는 것 우리의 몸으로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있는 아름다운 악기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신실한 왕, 선하신 왕, 사랑이 많으신 왕, 그 백성들의 존경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왕,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낙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에 박힌 보여지는 그 못자국 그 가시 면류관의 그 흔적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움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 결론이죠. 시편의 결론이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결론이기도 한 말씀을 6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모든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 호흡이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동물들까지도
이 자연뿐 아니라 그 이 아카시아의 아름다운 그 향기를 맡으면서 또 이 밤하늘의 이 별들 또 달 또 이렇게 보게 되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결론이죠. 결론인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한,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호흡하는 이 언어, 우리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를 올리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이 몸으로도 악기들로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으로 마무리하는 이 시편은 이 시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시편 안에 그 쫓겨서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있는 또 한계사항 속에서 또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의 배반당함으로 인하여 피눈물을 쏟는 그 일 가운데 원수들로부터의 그 아픔 가운데도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사랑하는 시편 가운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려는가? 아삽의 시인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는가? 나는 그분에게 잊혀진 바 되었는가? 그렇게 아삽의 시가 시작이 되다가 중간을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내게 행하셨던 이전 일을 기억하리라. 그분이 내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리라. 내가 그분을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호흡이 있는 동안, 생애가 있는 동안 시편 150편의 모든 한 시편 시편마다의 그 모든 결론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애가 되어지고 선하신 왕, 인자하신 왕을 높이는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선한 왕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찬양이 저 천국에서의 찬양으로 예배로 이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예배자로 우뚝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찬양했다면, 하나님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았다면 이 시간 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영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이 찬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를 찬양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갈 때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또 나의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사람들과 환경에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고백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모든 장소와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 드려지는 놀라운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님 우리도 그에 합당하게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나의 사업체와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께 송축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는 하나님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면 그 시편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남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인생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평생 호흡이 있을 그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